여기도 보여줘봐. 여기도 여기. 아, 젤리 여기 젤리 어디 갔어? 여기 보인다. 여기는. 자꾸 숨겨. 여기 보이지? 여기 보이지? 어우 귀여워라. 어, 걔 쳐다보고 있어? 우리 강아지? 여기. 아니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봤는데, 어 비가 그칠 생각이 없어가지고 좀 멎었나 싶긴 한데 집에서 창문이. 잘 안 보여서, 아무튼 얘랑 시야를 시키러, 얘랑 얘를 시야 시키러. 이사 사다리 차량이 와 있어가지고. 아이 귀여워. 나왔다더니 저 나와보지도 않는. 어?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? 꿀떡 이리 와봐. 야 너? 응? 강아지가 강아지의 역할을 안 할 거야? 엄마 이거 달달한 커피가 필요해서 이제 구경하러 나오네. 안 돼? 알았어, 구경은 해. 미안해, 꿀떡 구경만 해. 이리 와. 구경의 냄새 맡아. 달달한 커피가 땡겨서 바닐라 라떼. 친구, 잘 잤어? 그새 잠들었어?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이지? 꿀떡아. 비 와서 꿀꿀해? 응? 귀여워. 꿀떡 자리로. 거기 앉아. 자리로 앉아. 아우고. 귀여워. 꿀떡아. 뭐야? 아, 너무 예쁘다 오늘. 알지? 제 몫에 것까지. 이거 꿀떡이 보온병 제 것까지 챙겨 나와가지고 무거워서 계속 마시고 있어. 응? 귀여워.
사실 오늘 진짜 힘들어서 그랬는데 나오니까 또 조금 전에 유기견이었다가 입양된 다른 친구를 만났어요. 찍을 수는 없었지만 그냥 기록. 꽃길! 으아! 안 와. 내가 이거 다 묻었어. I want to grow up with you. Cliche to say, but it's true. Tell me you see me just as I see you. 이런 꽃잎을 좀 일어나. 어우, 그렇게 폭 일어났어? 일어나보세요. 욕실 좁아가지고 여기 이런 거 옳지 옳지. 미안해 미안해. 근데 이게 으양 엄마 들어갈까? 잠깐만. 꽃한테 엉덩이만 나오나? 물에 젖으면 더 잘 안 빠진단 말이지? 꿀떡 들어가! 옳지. 잠깐만 문 닫을게. 앞으로! 앞으로 좀만 더! 옳지 기다려! 됐다. 아, 욕실 너무 좁아. 꿀떡 뒤로! 옳지. 거기 있어.
꿀떡이는 오늘 목욕하는 날. 욕실이 너무 좁아서 이게 최선인데 어떡하죠? 아이고 이러면 안 돼. 꿀떡아 내려와, 위험해. 꿀떡아 엄마 너 다칠까봐. 내려와. 옳지. 옳지. 돌아봐봐. 이렇게 뒤로. 어우 잘해. 어우 깨우네. 누가 이렇게 깨우네. 어? 누가 이렇게 깨우네는 무슨 말이야? 지금 환풍기가 안 돼서 꿀떡이 답답할까봐 이런 걸로 문을 살짝 고정해두고. 이리 와. 공기 들어오지? 귀여워. 아이 착해. 어우 여기 시원하지 않으세요? 마사지 해드릴게요. 손님 지금 약간 고라니 닮으신 것 같아요. 고씨잖아. 고라니? 이렇게 예쁜 고라니가 있어. 아 최고. 엄마 바지. 알았어. 멈추면 안 돼. 내 손을. 잠깐만, 좀만 진정하게. 저는 이거 좀 마시면서. 이제 이리.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어제 여기 물티슈로 다 닦았다. 알았어, 진정해. 아이고 거칠어. 물 한번 먹어볼까? 일단 물 안 마실 것 같은데. 꿀떡 이리 와봐. 일단 이리 와봐.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. 알았어. 꿀떡. 옳지. 기다려. 옳지. 얼치 기다려. 어? 괜찮아. 쉬, 화났어. 오 힘들었어. 얼치. 그리고 이렇게 타월 드라이를 한 다음에 이 에센스를 발라줍니다. 그냥 사람 젖은 머리에 트리트먼트나 에센스 하듯이 사용하면 돼요. 이게 이 전까지 꿀떡이는 베프 샴푸 쓰기 전까지 샴푸랑 린스 모두 다 썼는데 베프는 샴푸만 해도 괜찮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강아지 종류나 털 이런 모질에 따라 아마 느끼는 게 다를 건데 꿀떡이는 겨울 되면서 샴푸만으로 살짝 건조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신제품으로 나왔어요. 얘는 어우 꿀떡아. 얘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여드리지? 이거를 좀 발라볼게요. 몸에 바르자 너무 크니까. 옳지. 꼬리털. 기다려.
지금 이제 드라이는 다 했고 좀 잠깐 말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건 말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빗질을 할 차례인데 미스트! 이 미스트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 담은 적 있는데 잠깐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. 꿀떡이는 털이 진짜 얇고 잘 엉키는 편이에요. 그래서 미스트를 여러 가지 써봤고 이 전까지 얘가 지금 좀 남아있어서 썼던 게 이 미스트예요. 근데 미스트 여러 개 혹시 써보신 분들은 막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실 건데 얘 쓸 때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린 느낌인 거예요. 베프께 제가 써본 여러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촉촉해서 얘를 처음 쓰실 때 이렇게 강아지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칙 한 다음에 부드럽게 부비부비 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뿌리면 아깝기도 하고 굳이 그만큼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. 그리고 향! 베프 제품들에 다 은은한 향이 있어요. 향은 저는 괜찮은데 호불호가 향마다, 향이라는 것 자체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무향 제품은 아닙니다. 그리고 스프레이도 그렇고 이거 에센스도 그렇고 다 투명해서 양이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한번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처럼 좀 크다 하면 두 번. 저 예전에 다른 거 진짜 많이 막 이렇게 뿌렸거든요. 부드러운 꽃향기가 나요. 귀여워. 꿀떡. 이거 지난번에 어떤 보호자님한테 선물 받은 얘 이런 건 진짜 좋아해서 선물 기다려 아니죠 선물 받은 스틱이에요. 고기 소고기 스틱 칙칙. 이게 지금 찍을 데가 없어서 계단에 뒀는데 꿀떡이 새로운 개인기 있어요. 꿀떡 짜란. 얘보다 꿀떡이보다 큰 강아지 보호자님한테 선물 받은 거라 쓰러기 꿀떡이가 다 치워. 다녀오겠습니다. 해꿀다 여기 보고.